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. 이 친구는 모닝 차량이에요. 기아 자동차 모닝. 약간 특이합니다. 이 차주분의 독특한 취향을 우리 같이 서로 공유해보고자 제가 영상에 담았습니다. 약간 좀 독특해요 진짜. 아이 나 너무 독특해. 일단은 이 차량은 그냥 모닝이 아니에요. 이 보다시피 제네시스 스티커를 갖다 박은 그런 모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군데군데 적당히 썩었어요. 이 휀다도 일단 기존의 휀다와는 다르게 편했죠. 이게 뭐 좀 그 플러스 된다가 마이너스 된다가 뭐 그런 식이죠. 아유 굉장히 썩은 부식의 또 향연을 볼 수가 있고요. 아주 마초 케익은 묵은지 같은 그런 부식이 산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모닝 차량이네요. 요 친구 귀엽네. 뭐 스티커에서 까칠한 아이가 타고 있어요. 그냥 까칠해 보여요. 이 스티커만 봐도 이 차주분이 얼마나 까칠할 것인가에 대한 고찰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외형의 형태를 알 수가 있어. 이 뭐냐? 뭐지? 아니 이거 요술 거울 아니야? 거울? 이상한 뭐 그라파이트 비슷한 요술 거울이 적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아 이 휀다 진짜 너무 괘씸한데 마음에 안 들어. 휠은 사제휠로 배치되어 있는 그런 모닝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런 차량들은 사실상 개인 거래가 힘들어요. 아니 어떤 개인이 아니 이렇게 스티커를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붙여놓은 이런 모닝을 이렇게 뒤텐다를 미친듯이 엿가락처럼 휘어놓은 이 뒤텐다에 이 달린 이 모닝을 아니 주유구에도 스티커 깐깐지고 우리 별거랑 같이 해프리잡으러 갈까? 이 친구는 제가 좋아하는 스폰지 속이네요. 여기 뭐 얘 누구냐 얘 그 친구 있죠? 에라에몽인가? 뭐지 이름이 갑자기 또 에라에몽? 모르겠다. 이거 에라에몽 같아. 얘는 스폰지 밥 혹은 스폰지 송. 죄송합니다. 이 친구 이거 에라에몽 맞는 것 같아. 너무 안 보다 보니까는 헷갈려 죽겠네. 자, 뒤에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. 그래요, 여러분들. 여러분들이, 이 장치는 뭐야? 이 장치는 또 뭐고? 이게 뭐지, 이거? 이게 뭐야, 이거? 슈퍼파워 터보 엔진인가? 이걸 누르는 순간 이 차 터보 뭐 2600km로 달리고 그러는 거 아니야? 이 뭐 어디 사용하는 거야? 자, 일단 알 수 없는 스마트 마신 툴이 달려있는 모닝. 야, 이거만 이제 슈퍼파워카 아니야? 이거 엔진 한번 볼까? 아이고, 휘황찬란해라. 이 뭐야, 이 푸른색은. 겉에는 마치 묵은지 같은 산적 같은 그럼의 상남자의 차량임을 표현한 것과 동시에 실내에는 섬세하고 여성스러운 어떤 그런, 야, 이 냄새가, 심지어 딸기 냄새가 나네, 차에서. 딸기 아니면 사과, 과일향이 풋풋한, 그런 차주의 내심을, 자기네 속마음을 표현한 그런 또 신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. 일단 동전이 있고요. 동전이 있다 획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에 동전 찍는 영상을 왜 안 올리시나요? 보물 영상. 형이 시간이 없다, 친구들아. 형이 그런, 뭐야, 이 흉측한 엔진룸은. 형이 지금 그런 거 무슨 보물 찾기 찍을 시간이 없어, 지금. 먹고 살기 너무 바빠 죽겠다, 형님. 자, 뭐냐, 이거. 자, 엔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침착한 마음을 잠깐 사부작 가라앉은 채. 일단 이 흡기 장치가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카파 이 뭐 엔진 도끼가 왜 이렇게 흉물스럽게 이렇게 주황색으로 해놨지 이거? 카파 DOHC 12 밸브 이렇게 뭐 이게 엔진이 튜닝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뭐 알 수가 있어야지 이거를. 자, 일단 군데군데 부식이 많이 산재되어 있나요? 이런데도 그렇고 부식으로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튜닝은 많이 했지만 크다 멋지지도 않은 그런 모닝 차량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여기도 있네 이 친구들. 이게 무슨 돼지코가 또 하나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일단 다 돌아갈게요. 뭐 볼 게 없네요. 자, 그렇습니다 여러분들. 아까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잠시 서두를 깔았었는데 이런 차량들 국내 거래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. 여러분들이라면 이 차량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? 지금 군데군데 피스로 또 범퍼를 뚫어놓은 적을 볼 수가 있고 여기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. 여기는 저 전방 레이저 센서 시스템인가 이게 뭐냐 이게 전방 추돌 장치인가 이게 뭐죠 이게 그냥 뭐 나사 같은 걸 하나 이 나사를 하나 또 가만 있어봐 이 궁금한데 이거 나사 아니야 아닌가 나사 같은 걸 하나 막 이런 것 같기도 자. 어쨌거나 저쨌거나 전체적으로 국내 거래가 쉽사리 되진 않을 것 같은 그런 모링 차량이네요. 이런 차량을 이 중고차 수출 박준규는 아무런
불평 불만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매집을 한 후에 수출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뭐지 이 친구? 아 이거 굉장히 희귀한데? 이거는 우프 맞잖아요 여러분들. 이건 우프 맞고 저건 뭔지 모르겠어. 자 어쨌든 닫도록 하겠습니다. 군데군데 도저히 국내에서는 다시 운행이 되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형태의 차량인데 저는 샀어요. 저렇게 샀습니다 여러분들. 여러분들이 이런 거 주신다 그러면 저는 미친듯이 마구마구 사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. 마무리는 한 이쯤이 이쯤 아니야 마무리 뒤쪽에서 좀 마무리는 이 제네시스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네시스를 타고 싶은 이 차주의 염원이 담겨있는 제네시스 마크를 우리가 서두르 한 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주분 돈 많이 버셔서 꼭 제네시스 사십시오. 근데 또 타면 별거 없어. 와, 딱 그렇더라고. 자,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. 항상 저희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요. 언제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.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긍정의 기운과 긍정의 언행을 전달해 드리는 여러분들의 긍정의 산 결정체. 나도 다 가식적으로 그냥 긍정적인 척 하는 거야. 아니 맨날 그 긍정적인 사람이 어딨어. 그러면서 살다 보면은 인생이 달라진다니까 여러분들. 자 그럼 이쯤에서 안녕. 그냥 가짜라도 긍정적인 척하고 살면 돼요 여러분들. 그럼 이쯤에서 안녕.